저는 지금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군수사령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주영함이 6년 만에 정기 점검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함정이 육상에 세워진 모습이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철로 만들어진 함정은 염분이 강한 바닷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항해하는 내내 물에 잠겨있는 함정 아랫부분에는 다양한 수중생물이 들러붙기도 하고 쉽게 부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해군은 정기적으로 함정을 상가대에 올려 세척과 정비를 합니다. 오늘은 묵은대를 벗기고 새롭게 단장하는 함정 정비 현장을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상가는 육상 위에 함정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 점검은 주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 6년 주기로 하는 정기 상가, 2, 3년 주기로 하는 중간 상가, 그리고 함정에 구멍이 나거나 스크류, 소나 등의 장치 고장으로 긴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긴급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점검 시기는 선박의 나이인 설령, 함정 구조물의 종류, 함정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설령과 관계없이 함정 크기가 작으면 점검 주기가 앞당겨지기도 합니다. 상가 일정이 정해지면 그 다음으로는 어느 건선거에서 정비를 받을지 결정됩니다. 선거는 선박을 건조 수리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건선거는 드라이 독이라고 부르는데, 물속에 잠겨있는 함정에 수중 장비를 정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드라이 독은 바닷물을 빼내 함정을 고정시킨 뒤 정비하고 다시 물을 채워 함정을 띄워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바다와 맞닿은 곳에 함정의 출입이 가능할 정도의 길이, 너비, 깊이로 땅을 파서 바다와 연결시키고, 측벽과 바닥을 철근, 콘크리트나 널말뚝으로 보강하고 입구에 문을 설치합니다. 독 입구에 설치되는 문은 물에 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3 건선거 앞입니다. 해군이 보유한 건선거 중 최대 규모로 축구장 두 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최대 15,000톤급 함정까지 이곳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 건선거가 2003년 준공되면서 우리 해군이 운영하는 모든 함정을 우리 기술로 정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해군 군수사령부에는 제3 건선거 외에 두 개의 건선거가 더 있습니다. 길이 150m, 폭 21m 크기로 1953년 준공된 제1 건선거는 3,000톤급 이하 소형함을 정비할 수 있고, 1973년 준공된 제2 건선거는 길이 160m, 폭 23m로 3,700톤급 중형함까지 정비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150m인 대조용함은 어느 건선거에서 정비를 받아야 할까요? 길이가 160m인 제2건선거에서도 가능할 것 같지만, 원활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건선거의 길이가 함정의 길이보다 30m 이상 길어야 합니다. 앞뒤로 각각 15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길이가 150m인 대조용함은 최소 180m 이상인 건선거 안에서만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3건선거에서만 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선거 위치가 정해지면 함정을 건선거 안으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대조용함이 서서히 건선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사고에 대비해 대조용함은 시동을 끈 무동력 상태에서 예인선에 이끌려 이동합니다. 건선거 안쪽에는 함정 선체를 받쳐 세워둘 콘크리트 위에 나무를 얹어 만든 반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목은 설계 도면에 따라 선박 하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무게를 잘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건선거 입구에는 함정을 끌어당기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홧줄에 연결해 함수는 예인 장치로, 함미는 예인선으로 조절해 건선거 안으로 함정을 조심스럽게 들여보냅니다. 함정이 정확히 제 위치에 자리하면 하부를 받치는 반목과도 완벽하게 밀착됩니다. 그 후 수문을 닫아 함정을 건선거에 가둔 뒤 900마력 펌프 4대로 독원에 물을 빼냅니다. 약 4시간 반에 걸쳐 물이 완전히 빠지면 드라이 도킹이 끝나게 됩니다.
항상 물속에 잠겨있는 함정의 밑바닥에는 따개비나 생명력이 강한 홍합의 씨가 물길을 떠다니면서 들러붙어 군체를 이루며 성장합니다. 이런 현상을 파울링이라고 하는데, 해군 함정 선체 표면에 파울링이 생기면 표면이 거칠어지고 무게가 늘어나 마찰 저항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기동성이 떨어지면 물론 연료 소모량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오늘 상가 정비를 앞둔 대조용함에는 따개비나 홍합이 많이 붙어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보통 군함이 5노트 이상 항속하게 되면 수중생물이 많이 들러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동이 잦은 함정일수록 많이 생기지 않고 정박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보름 전에 이곳에 들어온 대조용함은 그동안 출동이 잦았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수중생물이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함정 전투력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정을 전기 상가를 실시했습니다. 전기 상가 실시 후 추중 생물체인 홍합, 따개비 등 녹을 제거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조용함 같은 경우에 정비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대조용함 같은 경우는 약 3일 정도 청낙 작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녹슬고 벗겨진 페인트를 새로 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오물을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선체 곳곳에 들러붙어 있는 수중생물과 부식된 흔적들이 정비찬 대원들의 손길을 거치자 말끔히 제거됩니다. 넓은 면적을 깔끔하고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으로 물을 분사하는 고압 세척 방식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뿜어내는 물의 압력이 워낙 세다 보니 작업자들에게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세척 작업과 표면 처리가 끝나면 부식 방지와 수중 생물체가 군함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 도료를 칠합니다. 자기마모형 방호 도료를 6년 주기로 450 마이크로미터, 약 0.45mm 두께로 칠합니다. 바닷물과 마찰하면서 페인트가 마모돼 스스로 수중 생물을 제거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함정이 항해할 때 물속에 잠기는 부분인데, 도장 작업을 할 때 칠하는 방호 도료에 붉은색을 띠는 아산화동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 모든 군함은 바닥이 빨간색입니다. 그 위로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인 흘수선에는 검정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수면과 맞닿는 부분은 검정색이 가장 위장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두 가지 색을 제외하고 함정 색상이 회색인 것도 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군함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주변 환경과 조화되어 형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저시인성 색상을 외관에 칠해 위장합니다. 왜 군함은 바다나 하늘의 색과 유사한 파란색이 아닌 회색 계열을 사용할까요? 회색 계열은 수평선 색과 유사해 수평선 근처에서 해무와 합쳐지면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 회색은 대표적인 무채색으로 사람의 시각에서 가장 식별이 안 돼 군함의 외관색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해군의 핵심 전력인 함정은 다른 무기체계와 달리 하나의 부대입니다. 한번 건조되면 20년 이상 운용되는 만큼 함정을 수리하고 점검하는 해군 정비창 요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대조용함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